안녕하세요.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들에서 이 수직 낙하라는 관련 영상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추천 영상으로. 그리고 저희 멤버님 중에도 수직으로 끌어내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수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수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직 낙하 그렇게 집중해서 연습하시지 말라고 합니다. 뭐가 될 때까지는. 다음 블로우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다음 블로우를 하는데 딱 가운데다 두고 여기서 수직 낙하 이렇게 내리면서 내리고 돌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블로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세요. 그 제가 말하는 모든 레슨 이론은요 여러분들이 다음 블로우로 정말 감각적인 영역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선수들은 저렇게 부드럽게 되는데 난 안 돼? 왜 선수들은 저렇게 파워풀하게 치는 잘 때리는데 나는 파워풀하게 치면 공을 못 맞춰? 그거는 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각적인 영역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을 이렇게 봤을 때 작대기로 공을 빵빵 찍어댈 수 있는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책임지고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이 수직 낙하 안에도 기가 막힌 스윙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냥 수직 낙하하지 말고 여러분의 감각으로 어퍼 때려도 돼요. 어퍼 때려도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공을 쥐어 박으십시오. 저는 머리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머리가 나가면 그분은 대체로 공이 가운데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난 머리 나가는 게 싫어. 그러면 공을 오른발 안쪽에 두세요. 나중에 옮기면 되니까. 옮기면 이거 어떻게 머리가 나갈 거예요. 이 공치기 바쁘지. 그리고 이때도 공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뭐하러 가운데다 맞추고 있어. 공을 이렇게 해서 쳐다봐야지. 몸 돌려놓고. 여기에서 그냥 나가면서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푸쉬 드로우가요. 너무 미친 듯이 나오고 거리도 엄청나게 나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다운 블로우를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옥 선생은 다운 블로우만 가르쳐. 천만의 말씀 전 다운 블로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전에는 다운 블로우 누구나 다 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이 일반 골퍼들을 레슨하면 레슨할수록 다운 블로우라는 기본적인 감각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어떤 레슨을 줘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걸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스윙을 접목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아, 이거 레슨은 우리 일반 골퍼들은 많이 알려드릴 필요 없구나. 저 패는 거, 저 찍는 것만 알려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른발 쪽에다 두면 그렇게 몸까지 돌리게 합니다. 그 우측 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쥐어 박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쥐어 박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정도면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공은 너무너무 무섭게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그 옥스윙의 영역이거든요. 그 이 스윙을 갖다가 먼저 익히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그래요. 수직 낙하? 그럼 그것 언제 알려주실 거예요? 수직 낙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 전매 특허, 가장 거의 뭐 우주에서 저만 레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섀도우 스윙, 어떤 모양을 만들면 디자인이 된다고 했던 거 있죠? 여기에서 이 모양을 제가 드려요. 나중에 절대 자세라고 해서 이건 뭐 제가 이병옥이니까 이건 병옥 자세, 무슨 홍길동이면 길동 자세, 개똥이면 개똥이 자세 해가지고 주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운 블로우가 된다라는 생각하에 이 자세만 만들게 시켜요. 그러면 이 자세만 만들게 시킬 거거든요. 그럼 공 한번 보세요. 얘는 무조건 공을 똑바로 날아갈 수 있게 그래도 사람이 치는 거기 때문에 완전 일자는 아니지만 똑바로 날아갈 수 있는 그 자세를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주워 박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무조건 이 모양을 만드세요 했는데 머리가 엎어질 것 같아요? 수직 낙하가 안 될 것 같아요? 천만에 그럼 생고생하지 말고 그냥 다운 블로우만 죽자고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영상 계속적으로 올릴 거니까 그냥 놓치지 말고 계속 따라오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 자세로 공을 치고 있을 거예요. 다음 블로 다 되고 있죠? 저는 여기에서 이것만 시킬 거예요. 자, 우리 개똥이 자세 만듭시다. 그럼 가서 이 자세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핏 딱 만들면 돼요. 공은 무조건 이렇게 똑바로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섀도우 스윙, 절대 자세, 절대 스윙입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